울면서 얘기하는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게 사실은 이루 고생 뭐 진짜 저는 중국에서 고생도 고생 솔직히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다 고생하고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고생해서 다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막 자랑거리를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중국에서 하나 놓지 않았던 게 되게 겸손한 거를 잃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근데 우리 방송에서 왜 이러죠? 뭐 여기서 깽판 치는 거야 뭐야? 아니 이거는 제 집안 얘기니까 알았어요. 저도 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알았어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중국 분들이 인터뷰를 맞아, 하면 이제 뭐 한류 스타 뭐 이렇게 맞아. 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류 스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류 스타라는 거는 한국에서 대표작이 있고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팬들이 생겨서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중국에서 다시 데뷔를 한 예, 사람 아,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아내의 유혹을 리메이크작으로 했는데 회가적 유혹.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 찍은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 중국 배우를 그 남자 주인공 캐스팅하려고 그 친구를 보려고 모니터를 하다가 저를 본 거예요. 잘하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아내의 유혹 역할은 되게 독하고 근데 내가 이제 약간 눈빛이 막 강하고 독하고 이러니까 독한 건 딱이잖아. 제가 한국 배우라는 거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거 보고 저 친구를 캐스팅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취재했는데 한국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가 되게 심했었대요. 왜냐하면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해서 중국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한국 사람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했는데 제작자가 여자분이셨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잠깐 넘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절실했으니까 넘어갔는데 실물을 보고 이제 저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거를 보고는 바로 거기서 도장 찍고 왔어요. 네. 이 드라마가 중국 내에서도 10년 내 방송됐던 작품들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에요. 네. 5.27%. 5.17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몇 정도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방송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네. 5.27%만 나와도 그러니까 막... 전국이 5점대가 넘는 시청률이면은 인구가 13억이니까 시청자 수를 계산해보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드라마가 시청이 잘 나왔을 때는 저는 피부로 못 느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네, 그게 엄청난 성과였구나.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순탄하게 캐스팅이 다 됐나요? 내가 출연료나 이런 거 안 따지고 작품만 봤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작품을 만났다.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저는 뭐 출연료는 그냥 1억만 주시고 저는 작품 볼게요. 1억 딱 1억만에서 더 이상 줄 생각하지 마. 저는 필요가 없어. 아니 겸손하게 이런 거 너무 이런 너무 많고 겸손하게 한 근데 8,500. 중국말은 원래 잘했어요. 아니요. 그냥 시시에 니하 두 마디로 거기서 버틴 거예요. 제가 한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말을 하는데 네,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전 그게 지금 좀 소름 돋았던 게 글자를 모르고 그냥 그걸 뭐 말하는 것만 했다는 문맹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진짜 더 힘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이 40권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아, 대단하네. 네, 왜냐면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한글로 써? 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 대사를 제가 한글로 걸 달달달 외워야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해도 이 대상 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40권을 그냥 내일 찍는 신이 무슨 신인지까지 달달달 다 외워서 했어요. 야,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건들 수가 없는 정도의 지영이는 뭐 중국에 진출 안 하고 사법 시험 공부를 했어도 충분히. 내가 달라요. 시장님. 이쪽 내랑 달라요. 맞아.